It has been nice and warm, feeling very much like spring the past few days, and there's one actor who fits into the weather perfectly. It's the handsome actor, Lee Tae-kwon. And yes, it's time to enjoy a special interview with Lee Tae-kwon right now. 네, 요즘 정말 핫한 분입니다. 예능 대세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배우 이태곤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멋있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He has graced the screens with an array of serious heavy characters. But came a turning point in his much too serious career with the variety show I Live Alone. He shut off his hard-to-approach stern image and surprised viewers with his bright and unexpectedly upbeat traits. 네, 요즘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로 네. 정말 큰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주변 반응도 굉장히 좋죠? 예. 그전하고는 좀 많이 틀렸던 게 이제 제가 지나가면 손을 흔드세요, 이렇게. 오, 아, 전에는 그런 거 없었나요? 전에는 그냥 어? 이태곤이다 하고 이렇게 살짝 안 본 척하고 지나가셨는데 수근수근하시면서 예. 이제는 그냥 동네 형처럼, 형이나 오빠처럼 안녕하세요, 그럼 저도 똑같이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요즘엔 뭐 기분 좋으세요? 아니면 아 잘했다 싶으세요? 잘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약간 후회됐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뭐 너무 일상적으로 나오다 보면 좀 내가 하고 싶은 좀 만약에 뭐 무서운 역할을 한다거나 살인자 역할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또. 그렇죠. 집에선 저런 사람이 밖에 나가면 막 이러니까. 너무 리얼한 면에 저희는 네. 익숙해지니까 캐릭터 몰입이 안 되고. 몰입이 안 돼요. 네. 그걸 걱정을 좀 많이 했었죠, 처음에. 이제는 이제 그런 걱정 좀 내려놓으셨나요? 이제는 그 걱정하기 이제 떠나갔고. 배가 너무 멀리. 배는 너무 멀리 갔고. 이제는 연기 공부를 더해서 그걸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배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 어떤 이야기 할지 아시겠죠? 네, 낚시. 네. 지금 낚시는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그러면? 민물 바다 낚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장르가 크게는 베테랑의 향기가 민물 낚시는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민물 낚시는 거의 한 15년, 20년 정도 했고 그걸 졸업했죠 이제 그래서 바다로 온 게 한 8년, 9년 된 거죠 지금 네네. 네. 혼자만의 시간을 뭐 가질 만한 공간이 필요한데 야외에서 좀 없을까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나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서 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낚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다 낚시를 처음 하게 된 것도 그래서 한 건데 또 잡아먹을 수 있고 바로 그러니까 대가가 있어요 힘들게 고생한 대가가 보람이 있어 이거 한번 아마 보시면 아마 이거 손맛 보시면 난리 날 겁니다 아 정말요? 끌고 가요 그냥 오, 네 이태곤 씨와 함께하는 낚시 프로그램 보고 계십니까? 한 이틀만 이거 강의했으면 좋겠어 약간 진짜 이태곤 씨가 진행하시는 낚시 프로그램 네. 재밌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또 광개 투어 대왕 촬영하실 네. 때 그렇게 통영에서 바다 낚시 많이 낚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전쟁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진짜 막 거의 돌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오전 촬영을 좀 빼달라 그랬어요. 근데 할 게 있다. 그래서 빼주죠. 지금 예민한 거 아니까. 네네. 혼자 통영을 간 거예요. 아침 새벽에. 그래서 낚시 가게 아저씨가 저를 딱 보고 놀래가지고 광개토 대왕이다 네. 지금 그분들은 또 그래요 지금 전쟁 중 아니에요? 이래요 아이고 빠졌어 지금 그쵸 스토리라인에 네. 굉장히 몰입해 있는데 네. 내 눈앞에 제가 농담으로 네. 우리 해상 전투가 있어서 이 바다 길 좀 보려고 그랬더니 저희가 예능 이야기를 하다가 네. 계속 이렇게 생선 물고기 이야기까지 원래 다 진행됐는데요. 다 가다가 끝은 물고기로 끝나. 그러니까요. 이 태곤 gives his all in acting variety shows and his longtime hobby fishing. He's an amazing talent but shines all the more when he acts. He was well loved by the viewers through the popular TV productions 광개토 the Great Conqueror, Golden Fish and Assorted Gems. 네, 아무래도 이태곤 씨 배우시죠? 네, 본업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연계 소문, 광개토 대왕, 네. 또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보석비빔밥이라는 드라마도 그걸 하셨는데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네.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보석비빔밥 얘기랑 황금물고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보석 비빔밥을 더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이유 여쭤보셨어요? 왜 좋아하셨나요? 굉장히 제가 이제 부잣집 아들인데 그거를 또 숨기는 컨셉이었고 네. 여자를 한 여자를 좋아하면서 결혼까지 했었고 맞아요. 뭐 치매 걸린 어머니를 또 보살피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좋았나 봐요. 자상하고 이런 이런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네. 또 그 당시 캐릭터 이제 서영국 씨와 네. 본인 이제 실제 성격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셨어요. 네, 많았죠. 현재도 변함 없으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그럼요. 어떤 점이 가장? 그래서 캐릭터 잡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그 작가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냥 이태곤 씨처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왜냐면 네. 연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가장 나답게 하라 이건. 그럼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렇죠. 그래서 물어봐요. 야, 내가 어떠냐? 그러면 뭐 어떤 애들? 형 무섭죠. 아, 무서운 형이세요? 남자들한테는 무섭죠. 아, 저는 여자분들한테는 뭐 자상하고 여자분들한테는 무섭게 할 일이 없고 그렇죠. 근데 저는 자상하고 자상할 때 되게 자상한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자상하죠. 또 그 이면에 어떤 상황에서 뭐 화가 난다거나 안 좋은 상황이 오면 바로 또 다른 사람이 되니까 나가. 잠깐만 오늘 왜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이런 식이에요. 남자한테는 이런 식. 나가. 만약에 코디분이 떨어뜨리셨으면 그냥 보고 그냥 묻죠 그냥. 그럴 수 있어. 보석 비빔밥이라는 작품을 주변에서 이제 또 좋아해 준 작품이지만 네. 배우 이태곤이 가장 그래도 사랑한 작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광개토대왕을 가장 사랑했었고. 어? 왜요? 왜냐면 진짜 목숨 걸고 했던 작품이었어요. 그 작품은 한 회당 한 30신 정도를 꾸준히 찍어야 됐기 때문에 혼자 말도 다 해요. 무슨 왕이 이렇게 말이 많은지 혼자 또 이렇게 일선이라고 하나요? 네. 거기서 또 싸우시잖아요. 혼자 다 싸워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그 왕이.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야 광개토대왕 진짜 멋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피곤한 사람이다. 앉아있질 않아. 그랬어. 전부 다 밖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책을 봤는데 네. 역사책을 보니까 20년 집권 시기 동안 18년을 전쟁하려고 나가 있었고 2년 동안 있었대요. 하, 대단한 사람이죠. 앞으로 욕심나는 역할은 어떤 게 있으세요? 살인자? 갑자기 웬 살인자? 왜요? 아 진짜 한 번만 해보고 싶어. 아니 왜? 왜 굳이 살인자예요? 깜짝아. 그냥 살인자도 아니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어머 표정도 안 바뀌고 사람 이렇게 약간 사이코패스 같으네요. 그러면. 그런 거. 왜 굳이 왜 그렇게 살벌한 드라마에서는 캐릭터를. 너무 세니까 나올 수가 없고 네. 영화에서 있으면 꼭 제가 하려고요. 그런 거. 왜 굳이 그런 작품에 도전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사실 그런 게 재밌긴 해요. 아 이렇게 연기하시기. 네. 훨씬 재밌어요. 되게 좀 촬영 끝나면은 네.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후유증도 남고 괴로울 것 같은데. 좀 괴롭죠. 네. 낚시로 풀어야죠. 그런 거. 그런 방법. 그럼요. 뭔가 인터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낚시로 돌아온 것 같아요. 퀸시 이번 러플로 asked, what is your favorite girl group? 걸그룹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 있는데 4인조. 좀 됐어요. 미세? 오래 미세 아니야. 아, 뭐야 그거 세 글자지? 야 시스타. 아 시스타 시스타. 시스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굉장히 이게 네 명이 하는 거 보면 그분들 나올 때만 잠깐 봐요. 오 그 정도로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잠깐 봐요 그냥 잠깐. 아. 그리고 노래 끝나면 이제 틀고. 음악성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음악성도 좋은 거 같고.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Kim Ak Chang asked, any drama for 2015? 드라마는 없고 지금 영화는 하나 있어요. 봐둔 게 있는데 감독님 만나기로 했는데 캐릭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야 뭐 캐릭터야 뭐 제가 더 강하게 만들면 되니까 배드신이 있어가지고 아직 배드신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제가 지금까지 영화를 안 한 게 배드신 때문이에요. 남자가 왜 배드신 싫어해?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왜냐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상상한다, 상상. 갑자기 좀 10분 후 여기 설마 이 길로 그러니까? 가나. 그리고 또 뭐 노출 수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뭐. 그럼 몸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신경 쓰인다는 거죠. 집중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죠. 그거를. 이제 뭐 해외 계획이나 또 국내에서도 활동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국내에서는 뭐 나 혼자 산다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당분간은 계속 할 것 같고요. 이제 좀 이게 해외 팬들이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와서 지금 그거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한번 여러분을 보러 갈 수 있을까 그걸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일본 외에도 이제 다른 네, 나라로 네. 아, 이거 굉장히 저희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그렇죠. 계획인 네. 것 같아요. 가게 되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It was an honest, delightful date with actor Lee Tae-kwon. Before he bid us all adieu, he left a request for the global viewers of Arirang TV's Showbiz Korea. 네, 참 오늘 즐겁게 좀 인터뷰도 잘했고요. 뭐 제가 일일이 뵙지는 못하지만 제가 해외여행 갈 때 혹시나 저를 보게 되시면 뭐 아는 척이라 해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러분 사라운지로 놀러와주세요.